무언공화 벨리입니다.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. 사파 중심가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. 다랑이 노을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이 무언공화입니다. 무언공화 밸리에 있는 마을들을요,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. 와, 진짜. 진짜 다랑이 노을 보는구나.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. 여기. 이렇게 다랑이 논이 광활하게 넓게 펼쳐져 있을 거라고는요, 정말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. 와, 정말 장관입니다. 이 전통 가옥인데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옥이네요. 여기 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. 탁월한 선택이에요. 이곳은요, 깟깟, 따반, 따핀, 신짜오 등의 소수민족들이 부락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. 무언공화밸리는요, 마을 곳곳을 트레킹할 수 있어요.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꽃이에요. 근데 아마 그 향이 나는 그런 이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견공들도 오수에 들었습니다. 와, 정말 우리 옛날에 보던 모습이에요. 탈곡기. 추수하는 모습을 여기 와서 보네요. 어렸을 때 같은 생각이 나요. 어릴 때 생각이 나요. 마을 어귀에서 내려다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. 논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다니요. 그러나 아름다운 것도 잠시였습니다.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요, 일일이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곳 사람들이 고단한 노동을 생각하니까 뭔가 숙연해지면서 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. 무언흥아 마을 그 로컬 식당에서 점심을 시켜봤어요. 세트 메뉴로 시켰는데요.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본 들판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. 딸이냐고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걷기만 해도요, 저절로 힐링이 되는 풍경입니다.
우연히 계속해서 나랑 걷게 된 주민은 이 집이에요.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네요. 마침 벼가 익어가고 있었는데요. 각각의 색이 피아노의 건반처럼요. 다른 빛깔로 영롱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더없이 시린 풍경을 뒤로 한 채 평화를 마음 가득 담고 사파 시내로 돌아갑니다.